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의사 심으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본 기타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것도 있고 또 케이스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불량이었던 거죠. 초기 케이스가 불량이어서 그것을 교환받은 것도 있고 해서 영상을 하나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라바 기타 한국 공식 수입원인 KY 무역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먼저 연락을 해주셨고요. 초기 물량 중에 케이스에 불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바미 2에도 깨끈이 있다고 연락을 해주셨고 구입처에서 무상 교환해 주신다고 하셔서 어제 가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자, 교환받은 기타 케이스를 보시면 전면은 똑같고요. 뒷면에 지난 영상에서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환받은 기타를 보면은 어깨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은 분리가 되고요. 이 상단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깨끈을 별도로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어깨끈이 있다는 것. 기타 가방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양쪽으로도 멜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깨끈이 제대로 달려있는 기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깨끈이 없는 기타 케이스라고 제 영상을 보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불량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그리고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신 KY 무역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기타 라바미 2는 딜레이에 간격이 조절이 되지 않고 이 상급 모델인 라바미 프로에서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것도 이 노브를 돌리면 딜레이의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다만 라바미 프로에서는 이게 탭 방식으로 스테이지에서 바로 다른 악기와 맞춰서 탭을 해서 딜레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얘는 이제 돌려서 노브를 돌려서 조절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아마 맞추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조절이 됩니다. 이 노브를 소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돌리면 이 딜레이 간격이 짧아집니다. 오, 많이 짧아졌죠? 노브를 완전히 마이너스로 하면은 딜레이가 없어지고요. 올릴수록 딜레이 간격이 길어집니다. 통기타에서는 딜레이보다는 코러스를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은 딜레이보다는 코러스로 놓고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코러스 소리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기타 현의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트러스 로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기가 좀 어렵고 이 브릿지의 세드를 사포로 갈아서 높이를 낮춰야 된다 그럼 다시 높여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현고를 조절하는 것은 브릿지 세드를 교체해서 조절하는 것이 맞고요. 다른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맞고 이 라바 기타의 기본 세팅 자체가 워낙에 연주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현고를 조절할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이 기타를 핑거 스타일로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스트럼이라든지 어떤 특정 스타일이 확고한 분들은 현고의 높이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보통의 아마추어인 분들 범용으로 사용하시는 약간 아르페지오, 간단한 핑거 스타일 그리고 스트럼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세팅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기본 코드 폼 위치에서도 괜찮고 이 하이 포지션에서도 현고가 전혀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6개월 이상 쭉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햇볕 받는 곳에 두어서 기타가 변형될까봐 불안하거나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 날씨 혹은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에 있어서도 전혀 기타 관리에 스트레스가 없고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 그건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 같은 경우 캠핑을 가서 불멍할 때 차갑고 뜨거운 불이 있고 그런 환경에서도 카본 기타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 그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작을 피워놓고 불멍할 때는 좀 우드 기타가 더 어울리지 않나? 우드 기타가 어울릴진 몰라도 카본 기타가 고장도 안 나고 좋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